한번 들어왔을 때 빠지지 못하게끔 예. 해줄 만한 CC기를 보유한 친구가 있을까요? 예. 스카노를 불렀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잭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뽑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예. 킹겐 선수가 저 국밥을 요즘 생각보다 잘 안 먹었었거든요. 혹은 먹더라도 다른 국밥을 먹었었어요. 맞아, 따로 국밥 느낌이었어요. 예. 예. 근데 오랜만에 오리지널 원조 국밥 마스터 오른 예스 마이 로드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탑에서 개입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저것도 선수들의 역량에 따라 당연히 달라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레넥톤이 좀 압박하는 구도가 나오긴 하거든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전령 싸움에서의 그 전성기 타이밍하고 연결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 저희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린 거는 미드 네. 쪽의 상황이 벌써 안 좋습니다. 트리스타나가 지금 도란검의 물약이 있는데 아니 없어요 아지르는 이미. 아 CS가 이게 미드가 이상해요. 어? 네. 트리스타나 이쁘라. 그렇죠. 19대 9 지금 됐고요. 그러니까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즐리도. 와, 그리고 카이사가 2렙까지는 라인을 정말 빠르게 푸시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장점 때문에 벌써 뺏겼습니다. 특히 그런 장면을 많이 만들긴 해요. 네. 그러니까 오른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일종의 무상성처럼. 네. 그게 킹겐의 무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거 큰일 났는데요. 각자 각자 아이고. 갑니다. 이걸 한번 뛰어 막아요. 뛰어 보고 이거 같이 붙어있으면 천멸 빠졌으면 네. 미니언도 많아가지고 아니 스카노가 전멸이 빠졌네요. 스카노의 전멸은 꽤나 가치가 다르고요. 그리고 스카노가 보일 때마다 계속 딜교하는 네. 어떻게 보면 훨씬 편하게 트리스타나의 CS를 방해시키는 모습이 나오면 그래서 알리가 혹시 네. 알리가 비터가 네. 큐플? 비터가 오! 비터가! 비터가! 비터! 진짜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이런 식의 백데크리 실비는 단독으로 사냥 중. 이게 잘못해서 싸우고자 하는 생각을 하나 생명이 했으면요 일단 세게 합니다. 이런 거 일단 걸어 나오긴 하고요. 네 옆에 공간이 있는데 근데 알리스타가 이쪽에 없어가지고 좀 고통스럽죠? 지금 이제 스카너가 먼저 성과해낼 거냐 세주가 성과해낼 거냐가 되게 중요한 거 같은데 이쪽에 있긴 하거든요. 일단 아직 스카너가 미드 쪽 꽤 오랫동안 있습니다. 든든히 그래도 터프하게 라인 전하면서 조금씩이라도 계속 갈가먹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물론 뭐 너무 과하게 하다가 뭐 사고만 한다며 그리고 그리스리가 뒤에 있는데 네 일단은 계속 맞으면 조금 결국 기지개를 필 수밖에 없었고 한 번 더 넘어가서 넘어가요. 예. 이러면 그냥 용한타는 못 타겠죠? 그러니까 얻어 맞고 그냥 예. 나갔네요. 찾아야 되는데 아쉽지 않네요. 전력도 뿌려버렸고 이런 역으로 왔는데 최대한 그래도 할 수 있는 길 전멸 있어서 아까 전멸 있어요? 길 있어요? 길 있어요? 아점프! 이 제카 그리즐리 콤비네이션이 요즘 또 많이 화제거든요. 그러면 먼저 라인 미는 곳에서 움직이면서 전력 쪽을 좀 바라볼 수 있게끔 판을 깔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초보네요. 여기서 농실레드 푸스는 좀 크게 이기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싸운다면? 아니 실제로 근데 이게요 예. 하나 생명은 이미 탑을 공짜로 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네요 지금. 네. 그래서 이거 뭐 스틸백만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끌어서 한번 끌어 차면 예. 근데 그 사이에 여기는 안전하게 날아갑니다. 전령으로 그냥 품어라 다름없이. 그렇죠. 하나 생명이 싸울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와 진짜 퍼블 포탑을 가져가서 돈을 더 땡겼고요. 그리고 일단 꼬리만 카이사를 와우 이것이 좋았어요. 숙성된 꼬리. 네 저거 안 나왔으면 탑을 계속 밀고 있거든요 지금 트리스타나가. 네. 이런 오브젝트 싸움에서 오른이 즐기는 한타 방식이 오른이 아예 반대편 쪽에서 스트라이크 각을 보는 거거든요. 멀리서. 그런데 이게 막 꾸여지는 각이 되게 안 좋게 형성될 수 있어서 농체메드 포스가 넘어갑니다. 넘어갔어요. 네. 이게 넘어갔고 제카를 네. 사방에서 싸먹는 구도를 그리고 있죠. 하나 생명 여차하며 마공룡 슬로우 때문에 네. 순간적으로 스킬 콤보 진짜 아트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드래곤이 아까 뒤에서 네. 아즈르가 터져가지고 아즈르가 보면 뒤로 나가는 네. 거 아니에요? 아즈르랑 레리랑 바꾸면 너무 손해! 네. 그래도 이게 램프는 어떻게 강시 타이밍인데 강시. 뭔가 또 보여줄 수 있나요 농심? 아 근데 강신이 좀 애매한데 알리스타 전멸 공하세요. 강신 끝났고 그리고 박치기 조심해야 돼요. 박치기 예, 박치기! 쓰면서 돌아갔어! 일단 자야가 먹었고 자야가 먹었어요! 이거 먹었죠 지우가! 그럼 도망가 도망가! 시비는 가야죠 시비는! 도망가면 돼 도망가면 도망! 자 멀리! 도망! 멀리 멀리! 도망! 도망이 지우가! 지우가 잘했죠! 오 농심 레드 포스! 지우! 그래서 진짜 위험할 수 있는 한타 그리고 드래곤 단계였었는데
농심이 챙길 거 잘 챙긴 느낌인데요? 그러지 뭐 상황인데요. 이겨. 비파 어디까지 때려요? 엄청 때려가지고 네. 상당히 의미 있게 때렸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1대1하고 있는 상황이면 오르는 너무 편하죠? 오른의 전성기가 이제 올 거란 얘기죠. 근데요 바텀 레네톤이 공짜로 미니까 네. 그래서 네, 불러야죠 레네톤을 일단. 그리고 우리 투원딜이다. 네, 레네톤 와 네. 빨리 레네톤 빨리 와라. 심지어 투원딜을 막아줄 수 있는 그래서 레네톤 간단하거든요. 그러면 하나 생명도 다시 이제 받아놓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생명이 가만히 있으면 용쪽은 하나 생명이 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떤 식의 액션이 나오긴 해야 됩니다. 진심을 보여줘요. 네. 진심 마음 진심 펀치 농심에. 근데 진심 아닐 거란 걸 알 것 같아요. 그 마음 알고 네. 있었네요. 네. 밀당이 너무 좋습니다. 세즈라도. 그러면서 약간 네. 이 위치에서 인원 역들이 밀당이 됐어요. 이거 이걸 끌고 왔고요. 공도 끌고요. 스카라공도 빠졌다는 얘기고요. 바닥 속에서 레인 이러면 비슷하다가 기프림이 좋은데 기프림이 대박인데 그다음은요. 저 답이 없어요. 바닥 속도 편해요. 전면 뒤에 데카 이거 데카 입장에서 좀 들어오긴 하거든요. 많이 아프고. 그렇죠.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반대편에 있는 상포는 숫자가 좀 이상하게 쌓이고 있습니다. 여기 국밥 한 그릇 또 추가요. 그리고 하나 더 날라가요. 원조 국밥집. 와, 이 구수함. 네. 정말 진함이 다르네요. 이 맛이에요. 이게 가마소치군요. 와 근데 저 세주아니가 저기서 살아나온 게 말이 안 되긴 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와. 저기는 진짜 거의 끝 완전 죽어야 정상인데. 근데 지금 이렇게 있어야 아직도. 아니 그래도 더 가요. 이런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이고. 더 가나요? 오늘 그래 20분 때 다 끝내버리겠다. 위험합니다 이거. 이게 슬쩍 이거 잔소리 인사 정도. 이거 트리스타나가 사정거리가 길어서 타워를 프리하게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니까 지우 입장에서 트레이너 지우 입장에서도 아니가 뭔가 체력이 왜 이래요? 아니야 지금 체력이 왜 이래요? 견뎌요. 하나 없습니다. 중간에 보였던 호스는 했는데 와 라이프에 또 후진입각도 예술이었고 없습니다. 에이스가 떴고 이제 또 한 번 이 경기는 30분까지 안 갑니다.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시즌 정말 막 깨끗할 수 있어. 스타 물 거 없어. 물 거 없다 얘네. 아 나게. 아 이번 지나가시고 나가 이거 이간 다음에 이 바로 볼게. 알리 노클이야. 나 정면 그냥 얘부터 드릴게. 나 아래 다빡 흑하나 노공이고 때려봐요. 자야 내가 마크해줘. 자야 강남 나 볼게. 내가 알리 W 막아볼게 일단. 자야 내가 마크네. 너 미터 깨 때려줘. 나 내가 자야 마크해줄게. 알리 그 아지르 10초고 노공이야 자야. 와봐. 그턴 알리 잡아야 된다. 앞라인 잡아. 내냉 자야 드리프트 해. 자야 볼게. 자야 아지르 나왔어. 아지르 맞다. 나 탈만. 아! 죽기 싫어. 나이스. 좋아요. 걸리스타나 좋아. 네, 걸리스타 잘한다. 오늘 단독 POG 축하해. 나이스. 잘 먹을게. 이미 뭐 결정이 됐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소리 지를 때 순간적으로 킬템의 설림인 줄 알았습니다. 와 그래서 그래프만 보면 그래도 농신 레드포스도 좀 해볼만한 구도가 있었는데 잘했어요. 네. 결국 몇 번의 한타에서의 차이가 좀 확 벌어졌죠. 맞습니다. 10분 전에 그렇게 발생이 되면 좀 자연스럽게 또 굴러가니까 한 번에 확 굴리면 끝냈습니다. 그렇습니다.